경력이 거의 없어요. 아, 김명진, 아, 오명기 선수. 네. 아, 오명기 선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 면역 소진됐고 거의 지지치기 직전. 경력이 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올라와서 마지막 정리를. 예, 거절 내렸죠? 네. 어? 어, 여기서 지금 이 탱크에 다 폭격을 당해서, 예. 끝났나요? 그쵸. 아니, 앞에 금마차 병력이? 그쵸. 끝나서. 눈길도 못 보네. 인생이죠. 모르는 일인데요? 어? 원래 인생 한 번. 아니, 그 기사에 여기 왔던 병력들이 어디로 싹 사라졌네요? 어, 지금. 탱크 병력을 여기 네. 아, 저 오명기 선수 진짜 예, 수비력? 싫었어요? 수비력 대단한데요? 아, 수능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명기 선수가 그 포기하지 않고 김진 선수 그 멀티만 제거를 했던 것이. 네. 어, 지금 오명진 선수는 알아요. 여기밖에 멀티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가스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예. 아, 지금 그럼 그동안 모아놨던 병력들을 꼭 가지고 있었단 얘기거든요, 지금. 예, 마크 서프라니까 다 깨지고. 추가 병력이 좀 늘어요. 네. 예, 병력 생산이 이 정도면 남을 박수 했는데 병력 생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못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SB가 바글바글한데. 예. 여기까지 공략당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여기는 꼭 지켜내야 되고, 지금 여기서도 미네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떨수비! 여기가 중요한 일전인데, 못 막나요? 병력이! 아. 이거 잘못하면 역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네. 여기 병력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밑에도 있어요. 지금 본지 쪽에 여기도 네. 있고 지훈아 얘들이 굴러 지금 지훈이를 지훈아 나 여기 있어 여기 네, 있다 드랍십이 시르로 가는 것 같죠. 진지하게 시르로 예. 왔어야죠. 끝내든가 그쵸? 저는 아까 저기 한시쪽 치는 것보다 차라리 본지 밀고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심한 거죠. 그쵸. 그러면 보면은 오명기 선수는 지금 그렇게 반해서 멀티를 너무 잘 넣고 있거든요. SCB 한기 한기 놓치지 않고 다 내려가고 네, 있어요. 네,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아, 다 실어가죠. 다 실었어요. 그냥 뛰어가서 커맨드 데리고 가 그냥 다. 아, 지금 알아요. 그리고 네. 이 병력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는 뭐 SCB는 많지만 금방 또 자원이 예, 떨어질 분위기고 네. 여기는 자원이 많거든요. 예. 자, 일단 병력들을 그냥 다시 지금 그냥 본 좀 다 가져오면 돼요. 근처로 네, 다 옮겨서 병력도 가져와야 돼요. 아, 예. 김지훈 선수가 너무 지금 병력 낭비 그러니까 그냥 그 어, 맞았는데 자, 떨어져서 아, 저격 예. 아, 얘 한 대 얘 한 개 이랬으면 돼요. 여기서 드랍십 한 개는 크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스랑 또 미네랄에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SB로 붙여주고 있고요. 나와있는 병력들 이제 멀티 인공수적의 멀티. 근데 가면 안 될 게 지금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병력이 없어요. 네. 자, 병력들 일단 대기대기 김대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위로 또 드랍십 뚝 떨어지고. 아, 좋습니다. 공진으로 왔어요. 공진으로. 공진 탱크도 한 기. 네, 또 이쪽에. 병력이 꽤되거든요. 자, 병력이 꽤되고 탱크 4기 돌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아, 근데 이거 병력은. 네. 아, 드랍십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역전 분위기에요. 그렇죠. 네. 김지훈 선수 역전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 지냈어요. 역전은 비싼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털렸다고 말해도 되는 과관이었는데 지금 수비력이 너무 대단해요. 수비력도 대단하고 어. 이거는 진짜 멀티의 승리입니다. 사실 네. 오명희 선수 공격을 그렇게 많이 안 갔, 거의 그렇죠. 안 갔거든요. 그냥 멀티만 그... 견제를 해줬는데 그 지금 타이밍에 뭐그 본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병력이 거의 쓸데없이 네.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까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 저기 뭐야 그 김지훈 선수들한테 미움받은 거죠 애들이. 예, 뭔가 좀 그 예, 지역에 예. 뭔가 좀 서운하게 했어 제가 애들이 김지훈 선수한테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기를 잡아야죠. 말 안 들으면 벌을 줘야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어 여기 SCB가 예. 좀 아깝네요. 아 지금 자원 2점 다 떨어졌거든요. 예. 아 정말 끊임없이 이거 막히면 지지실 수도 몰라요. 예. 아 빨리 와야 돼. 어 지금 여기 신영아 멀죠. 예. 네 밑에 모두 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 보내주고 있는데 보내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지금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네. 많아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와 SCB 피해는 많겠죠. 네. 제일 화가 나서 2분 남았는데 SCB 피해는 좀 넣었는데 그렇죠. 제일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건데 드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안마당에도 SCB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예,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스타크래프트 전략 게임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역전을 마련한다고. 아까, 예, 아까 그 저기 한시쪽 무리하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본진 밀고. 아, 본진 밀는 게 좋았죠. 아, 예, 이제 내려오네요, 이제. 자, 병력들 내려오고. 특공대도 이제. 네. 이제 아쉬우니까. 아, 예,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유닛 하나하나가 아쉬울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병력들 지금... 뽑아서 위로 쪽쪽쪽쪽쪽 쏙쏙쏙. 네, 알쏭달쏭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네요. 예, 드랍시를 네. 도포하는데 이미 투표 멀티를 알겠죠? 어, 예. 바로 네. 뭐 난리 났습니다. 아, 지금 아까 첫 번째 경기가 좀 풍요 속의 전쟁이었다면 그렇죠, 여기는 그냥 김곤이네요 완전히. 예. 네, 이디오피아인 것 같아요. 어, SCB가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아, 저 이거 그냥 되는 것보다는 어. 지금 아니 이쪽에 병력이 오기는 하는데 너무 느려요. 네. 아, 차라리 SCB 조금 늦게 왔다면 모르겠지만 네. 테이크를 네. 어떻게 제거를 해서 받았고요. 아, 그만을 SCB가 받았습니다. 테이크를 다 잡았습니다. 병력을 잡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조금 병력이 왔으면 병력을 네. 잡아냈을 텐데. 자, 여기 보지 쪽에 그래도 SCB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아, 탱크군요. 네, 지금 SCB가 아, 없죠. 이런 거를 이제 안구에 스키 찬다. 지금 김지우 선수 너무 아쉬울 거예요. 저희 예, 다 이긴 줄 알고 방심했다가 병력 활용을 너무 못했고 예. 본진 쪽이나 저기 적진에 너무 병력들을 한 부대 가까이를 놔뒀던 것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의 뭐 지금 급행시 나는 기회거든요. 승부전을 중심하는 승부전 무거운 쉽다. 자, 이거 한 경기 가나요? 파이썬인데 파이썬에서 한 40분 경기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상태라면 커맨드 다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시즌 모드 해줘야 됩니다. 네. 아, 이거 꼭 다이네요. 네. 자, 일단 1.4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고 있고. 네. 아, 커맨드 센터 1.4. 아, 지금 병력 생산 쭉쭉 잘 되고 있어요, 오늘 네. 선수. 이거 거의 뭐 역전단 상황이고. 네, 그냥, 네. 그냥 본진으로 가네요. 예. 이거 뭐, 이미 이쪽에서 생산된 팩토리의 병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진에서 생산된 병력은 그냥 영롯이 갑니다. 자, 김민우 선수 예. 자원이 없어요. 아, 지진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완전 막을 수가 없죠. 아, 서프라이즈.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시. 예. 어퍼치기로 잡아뜨리네요. 그리고 오명진 선수의 끈기도 대단하다고 네. 칭찬을 정말 해주고 싶은 게 그 서유로도. 네. 예. 똑바로 차리고. 네, 멀티 공략을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합니다만, 김주 선수 네, 이제. 여기 끝이죠, 이제 마지막 발표죠. 어디 저기 이제 숨겨놓은 변형도 없어요. 예, 네, SCB가 그냥 올라갔죠, 위로. 네, 지금 탱크 안에 지금 붙이고 있는데. 아이고. 네, 김주 선수. 네, 정말 워낙에 터프하게 승부를 인정을 해야죠. 네. 참 재밌네요, 이거는. 네. 자, 김주 선수 일단은. 아, 이거는 뭐 막으러 자, 마지막 분을 한번 가보나요? 네, 거의 뭐 지금 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크로스에서 오병진 선수가 역전을 만들면서